언니 아들 때문에 속 터지죠? 네. 언니 저 아들 있잖아. 고집이 없어 세거든. 근데 사주상에 보면 본래 어설픈 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일단 내가 처음에 만일에 이제 신을 받았으면 나도 모르게 이 아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나왔을 건데 신의 길을 이렇게 조금 가다 보니까 이 사주는 글문이 있어도 글문이 약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이 아드님은 공부가 분명히 중간에 끊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가 취직을 해가지고 지금 진로병행이 바뀌었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아드님은 공부는 아니다. 지금 무슨 과 갔댔어요? 컴퓨터공학과를 갔는데 지 말로는 이제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박사학위까지 그쪽으로 밟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분명 미친놈이란다. 무슨 지 아니 박사학위를 지가 미안해 지 머리로 무슨 박사학위가 아니 미안해 언니 아들이지만 아들이 박사학위 되겠습니까? 안 돼. 안 돼. 이 아기는 추운 겨울의 양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성격 자체는 굉장히 고진인 성격, 외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뭔가에 안 빠지다가 하나에 뭐 빠지잖아. 그러면 돈다. 이 돈다 소리는 뭡니까? 그게 이 적응에 진짜 이 네모난 종이에 딱 이 외골에 있다가 뭔가 하나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딱 그렇거든. 근데 올해는 함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짝의 함정, 님의 함정, 사람의 함정. 올해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아니야. 조금 내가 볼 땐 좀 냅둬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일단 냅두고 있어요. 그리고 본래 이 애기는 지가 억수로 가오다시 뭔가의 잘남 그거에 억수로 지금 현혹돼 있단다. 그러니까 뭐에 미쳐 있다 지금. 그리고 저도 보름생이지만 이 보름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안 건들면 괜찮은데 건들면 또라이고 뭐에 하나 빠지면 누구의 말을 안 들어요. 보름생이 특징들이에요. 이 얘기는 지가 할 만큼 다 해야 돼요. 근데 공부는 아니에요. 기술이에요. 기술로 하는 머리를 쓰면서 지가 몸을 써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지가 컴퓨터는 내가 볼 때 전혀 안 맞는데 왜 그과를 갔는지 이해가 안 가네. 모르겠어요. 지가 그과를 간다고 하셔서 갔어요. 그게 뭐 군대 그 산업체를 많이 뽑나 봐요. 그쪽 계열이. 그래서 이제 일단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그럼 군대 그럼 가지 말라면 자꾸 그 직장을 계속 갔으면 됐지. 근데 그걸 못 버텼죠, 애가. 그래서 우리 이 애기는 공부하고는 전혀 안 돼요. 근데 내년에는 다시 뭔가의 움직임이 들어오거든. 내년에 21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그냥 할머니가 미쳐있고 누구의 말을 보통 때는 없어서 순하냐. 정말 엄마의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쉽게 말해서 돌변을 했다 소리 나온다. 내가 이 아들을 20년 동안 키웠는데 어머 저 애기가 내가 낳은 자식이가 그 생각이 들 정도 돼요. 안 그랬던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답이 없고 내년이 되어야 내년에는 시작도 되고 이별도 되고 변동도 되고 내년에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 2, 3월까지 조금 놔두랍니다. 그러고 나면 지가 지 살 길을 다시 찾아간다. 속이 타겠지만 아드님은 조금 놔둬. 그리고 지금 이 애기가 여자한테 미친 이유가 결혼하겠대요. 아 미친놈 아이가 미안한데 너 아들한테 욕하면 안 돼. 미친놈이 얘기해.
그러니까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아니, 여자친구 몇 살인데? 같은 지금 스물이죠, 스무 살. 아이고, 야, 진짜 한장한다. 무슨 결혼 같은 소리하고 내 꼴값을 떨 뗀다. 지금 쉽게 말하면 아드님이 여자를 모르다가 이 여자의 맛을 알았대. 그리고 이 여자애가 백녀시 같은 나를 만난 거야. 뒤에서 똥구멍 사사살 긁어주고 똥인지 된장인지 뭐 모르니까 이 아들이 그게 지금 훅 눈을 싹 지금 다 가리고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눈이 가려졌으면 뭡니까? 뺏겨지는 시간이 자꾸 있어야 될 거 아이가. 그래서 조금 뺏겨지는 시간을 네. 조금 냅둬야 되겠죠. 네. 어. 미쳐있다 지금. 네. 여자친구한테. 기가 차지해. 네.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삼을 되면 뭔가 다시 변동이 들어오지. 지가 다시 뭔가가 한다 소리. 지가 직장 잘 다니다가 남들이 이렇게 다 가방 메고 간 게 이게 억수로 좀 좋은 줄 알고 갔는데 내가 볼 때는 그 까도 지하고 안 맞고 뭔가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기든 애기는 조금 일단 냅두세요. 이제 지금 네. 그거니까 어쩔 수가 없다. 지금 그 이 아드님이 고집이 너무 세서 끝을 봐야 된다.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걸 딱 밑에 방바닥에 딱 이거 하고 와야 다시 올라나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조금 냅두시는 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속이 터져도 어떡해. 내가 내 배속에 난 자식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아저씨는 네. 갑인의 11월 12일생 올해 동짓딸이신데 이 시대주님은 네. 올해 3제가 아닌 3제라도 네. 올해는 우리 아저씨는 다른 건 없고 몸수 네. 굉장히 건강수를 아홉, 오십, 오십 하나까지 있잖아요. 네. 진짜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건강이 제로입니다. 네. 올해는 완전히 내가 너무 진짜 누구 말대로 아프다, 네. 넘어진다, 자빠진다, 정말 누웠다 하며 못 일어나는 형국이세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는 진짜 건강 조심. 네. 그리고 건강검진 꼭 3년 내내 건강검진 꼭 받으시라 소리가 나옵니다. 네. 술, 담배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추가적으로 많이 검사를 했어요. 귀신구치, 지가 잘했네. 근데 올해 추가적으로 있잖아요. 종합검진을 싹 쉽게 말하면 올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다 받아봐야 됩니다. 정말 거의 훑다시피 했는데 뭐 간에 물혹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지?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네. 간쪽에 좀 올해 몸수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아시는 데 있으시면 보살집이나 우리 신당에 아시는 데 있으시면 아저씨는 9수가 지나갔지만 네. 아직 9가 지금 50이거든요 언니. 근데 아저씨는 꼭 대수대명을 한번 하시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아저씨가 단명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또 귀엽대. 단명이면 바로 죽는 줄 아는데 단명이라고 바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번씩 이게 명이 짧으니까 한 번씩 이게 내가 땜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가 볼 때는 그런 해라. 지금 간에 혹이 있다는 거는 양성인지 음성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나쁜 것은 아닌 걸 보이거든. 근데 진짜 몸수가 되게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저씨는 꼭 어디 가서 대수대명을 하세요. 그래야 이 아홉이 50을 딱 갈 때 50이라는 숫자에 함정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아홉 수는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억수로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50에는 그냥 딱 그냥 편안하게 있어. 아홉 수가 지나서. 근데 50에 지나가는 수의 영의 함정이 되니까 내가 내 몸수가 안 좋으니까 우리 아저씨가 조금 그거를 하셔야 된다 소리가 나오신다. 그래서 아저씨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진짜 3년 동안 굉장히 몸 조심하셔야 돼요. 내 건강이 나를 죽일 수가 있다 소리가 나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지금 딱 그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는 진짜 이거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 무당들이 이렇게 뭔가를 말을 해줄 때는 정말 우리는 언지를 주는 거잖아요. 느낌을 주시고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는 보이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꼭 이거를 해라고 꼭 말씀을 해드리려면, 왜냐면, 그래서 해야 아저씨가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집안에는 우리 엄마한테 전시 기준님 언니한테 했잖아. 다 잘하고 살아야 된다. 엄마의 복인데 있잖아요. 다들 지가 잘난 줄 알고 있단다. 그지? 엄마의 덕으로 살거든요. 다 겨울생인데 여름에 봄띠니까 본인의 복으로 살고 본인의 그걸로 살고. 우리 지금 엄마는 올해 9세인데 네. 지금 어디를 다니시든지 이동을 변동을 하시려면 가셔서 인간의 구설, 사람의 구설로 인해서 조금 힘들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시면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힘드니까 조금 조심을 하시랍니다. 올해 내가 입술 구설과 내가 뒤통수와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아프다 이래 나오신다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라고 소리가 나오십니다. 네. 지금 직장을 이달부터 나가십니까? 11월 달부터요. 그죠? 네. 지금 11월에 문서가 있었거든요. 지금 11월부터, 지금 이달부터 문서가 있었어요. 근데 가셔서는 조금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조금 아프게 하니까 내가 조금 사람으로 인해서 다치니까 인간으로 인해서 말로 올해는 내가 몇 마디를 안 해도 나가서 그 말이 내한테는 어떨 때는 독이 되고 약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 말이 독이 된다 소리가 나와요. 가서 사람 다른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하고 조금 부딪히시겠어요. 인간이니까 쉽게 말하면 내 시샘을 내고 내를 조금 씹는다 소리를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저기 뭐고 물어보고 싶으신 거 물어보세요. 아니 그 저는 이제 원래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미용이라는 걸 배워서 네. 그래서 그 관련됐는데 취업을 한 거거든요. 아, 미용? 머리? 예. 아니요. 피부. 피부 예. 마사지. 예.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일을 배우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이가 내년이면 50이지만 네. 거의 딱가리를. 그러니까 본인은 딱가리 하는 사람한테 딱가리 하니까 미치겠지. 근데 제가 일을 배우려면 어쩔 수가 없어서 에. 이제 그렇게 이제 굽히고 있거든요. 미친다 그러죠. 지금 제가 아무튼 육체적으로 지금 제가 버틸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서. 에. 근데 버티려고 해요. 적어도 2년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혹시 창업을 하게 되면 50 하나 해야죠. 50 하나 해요. 50 하나 해야지. 그래요? 그럼 괜찮네. 50 하나에 내 거를 하면 되지. 근데 2년 동안 진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축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힘들 것 같아요. 많이 힘들지. 너무 부딪힌대요. 너무 많이 부딪히셔가지고. 그러니까 한 2년 동안은 조금 내가 힘이 많이 들고 많이 딸리실 거래요, 몸적으로.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보신 많이 먹고 하셔야 되겠어. 아, 네. 근데 사주에는 그게 맞아요, 또. 네. 그래요. 예, 몸 사람만 못 만지는 게 맞거든요. 네. 못 맞고 이 집에는 약사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만지고 할 때 몸은 약하시지만 이렇게 만지줄 때 제대로 배워놓으면 네. 내가 어디가 아프다는 것을 좀 잘 알고 조금 공부를 조금 하시랍니다. 네, 그걸 배우려고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 공부를 좀 하시고 나시면 그래도 괜찮다 소리가 나온다. 근데 이름으로 볼 때는 선생님 같은 거 누구를 가리키는 직업도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또 내가 볼 때는 맞다. 아. 그러니까 한 2년만 조금 힘들어도 하시갖고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50 하나에 창업하셔도 괜찮다 소리가 나와요. 네. 괜찮아요. 근데 잘 배우셨어요, 힘들어도. 아, 네. 힘들어도 잘 배우셨어요. 네. 우리 아드님은 갈 때까지 가게 놔두세요. 네. 어쩔 수가 없어. 알겠습니다. 아저씨 꼭 건강 조심 시키시고. 네.